자, 수업 시작하자. 대표팀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쨌든 크브는 3월 2일에 다시 출발하기로 했어. 정규리그도 어느덧 5라운드 중반이고 그게 지나면 6라운드만 남았네. 당연히 우승, 정규리그 MVP에 시선이 쏠리지. 누가 유리한가를 논하자면 현재까지는 서울 SK가 압도적이야. 브레이크 전까지 33승 8패, 승률이 무려 80.5%지. 2위 KT와는 15% 정도 차이가 나네. SK는 엄청난 역사에 도전하고 있어. 이미 15연승을 달렸고 KGC 인삼공사를 꺾으면 단일 시즌 최다 연승 타이야. 그러면 5일에 LG를 상대로 역대 최초 17연승에 도전할 기회가 생기지. 이 기세라면 최다승 기록도 깰 수 있을까 싶어. 10년 전 동부, 9년 전 지금이 SK가 기록한 44승인데 기록을 깨려면 남은 13경기에서 딱 한 번 져야 하거든.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두 시즌 동안에는 MVP도 1위 팀에서 나왔어. SK가 1위였을 때는 김선영이었지. 올 시즌에는 최준용과 김선영이 집안 싸움을 할 수도 있다던데 과연 SK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 오케이.